2022년 11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헤여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재앙의 의미도 모른 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가축들이 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악성종기로 애굽 사람들이 큰 고통에 빠지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태하게 되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도 들어있지만 또 인내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가정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종을 아들이 없는 대신에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했지만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성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제가 더 감동하는 것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게 그 믿음을 다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변죽이 심합니까? 조변석계 아시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병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종기가 나옵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굽 왕의 바로는 여전히 버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가축병으로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버티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혼내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얄미운 하나님이죠. 재앙을 내리실 거면 그냥 내리시면 되지. 왜 바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냐 이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이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치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집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고통과 신음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애굽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들이 다 내려지고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 반 설레임 반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들이 벽돌 굽는 일을 하는데 내가 더 힘들게 만들 거야 라고 합니다. 벽돌을 그대로 찍어내라. 그런데 벽돌 찍어내는 재료는 너희들이 구해라. 원래는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야 인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인내가 없었어요.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고 인내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사라진 거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루하게 이어지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지칠 만도 하지만 인내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의 세월을 인내하죠. 인내의 과정은 씁니다. 힘듭니다. 언제 이 과정이 끝날지 몰라요. 아들 이삭이라는 인내의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거기까지 그 인내의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알 수가 없어요. 열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긴 싸움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인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애굽을 나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숨죽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당시에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 과정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다니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과 기다림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나왔어요. 기다림 다음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 기다린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는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하나님은 고민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역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인내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는 순간이 많습니다. 괴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인내하시고 오셨죠? 인내. 이 시간까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아마 본민으로 세우는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인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순간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 재앙은 어떻습니까?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섞여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애굽의 신하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 밑줄 치세요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밑줄 치라는 겁니까?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그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않은 학생들은 그 시험 망치게 되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여정의 선생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에 밑줄 쳐라, 별표를 해라, 그러면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에 반드시 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른 길과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인 하나님한테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 밤새 우리 공부하잖아요. 외우라는 말은 마음에 잘 새겨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두려워하는 애굽의 신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고 아직까지 재앙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끝나지도 않은 재앙 위에 또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우박을 내리실 것을 미리 밑줄 쳐라, 미리 별표해라 하고 바로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죠. 밑줄 치잖아요.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 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새겼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신하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밑줄 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인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인내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고 포기해버린 것이죠. 결국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종들과 가축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박 재앙으로 다 죽고 또 다쳤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린 이들에게는 죽음과 큰 피해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외시킨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재앙을 피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두어야, 말씀을 새겨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마음 중심에 고집과 불순종이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줄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자리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존중하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겸손히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나왔죠? 우리 집사님 늦게 왔으니까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인내가 있다는 말이고, 인내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고, 기다린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단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마 주시겠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대를 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의 열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믿은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일상으로 가까이 땡겨봅시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가 싫어.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하나님을 보고 다닌 거예요? 사람을 보고 다닌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보고 다니는데, 사람 보고 다니는데, 하나님 보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야. 아, 뭐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내가 집에 모시고 살면 되지. 근데 이렇게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만 꼭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상을, 목적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바라보는 거, 목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믿음과 인내와 포기하지 않음과 기다림과 결단이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열심을, 내 신앙생활의 열심,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웃에게 해 끼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만나면 인사 잘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증거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습니까?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크리스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든 삶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나이다 라는 말은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을 잡고 하루 종일 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렘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논에다가 뭐 심죠? 뭐. 내 마음에 말씀을 심으라. 그래서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겠죠? 논에 물 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을 줘야 돼. 그 물이 뭐냐면은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찬송 이런 걸로 계속해서 내가 심어놓은 모에게 말씀에, 믿음에, 인내에, 기다림에, 포기하지 않음에, 결단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은 신앙,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지루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는 신앙의 여정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주제를 생각하시면 신앙의 여정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잘 심어서 믿음이라는 물을 주고 인내라는 물을 주고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물을 주고 확신이라는 물을 주고 기다림이라는 걸음도 주고 결국에는 결단이라는 비료도 줘서 우리 신앙 여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을 구원의 기쁨을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 일상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길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베푸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